집중호우와 함께 쓰레기들도 강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영산강 줄기를 타고 거대한 쓰레기띠가 생겼고 목포 바닥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이 끝나는 영산호 가장자리에 마치 간척 사업을 한 듯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사흘 동안 집중된 폭우로 영산강 본류와 지천의 쓰레기가 쓸려 내려온 겁니다. 강물과 함께 밀려든 쓰레기들입니다. 이 땅으로 보일 만큼 수백 미터까지 갖가지 쓰레기들이 밀려왔습니다.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이 수초와 잡목들과 뒤섞여 영산호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게 처음인데 이거 안 치우면 악취나고 큰일이죠. 정부에서 얼른 빨리 해야지. 강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형대교 인근. 역시 강변을 뒤덮은 쓰레기를 종일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인근 자전거 도로로 사용되는 제방 언덕에도 3m 깊이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이렇게 사흘 동안 280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함평에서도 복구 작업은 분주했습니다. 하천 옆 방앗간과 식당을 비롯해 주택 100여 동이 침수된 상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지만 주민들은 막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말을 어떻게 하니까 잘 안 돼요. 잘. 영산강이 시작되는 담양과 나주에서도 인명피해는 물론 변온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던 전남. 영산강 상류를 핥히고 내려온 폭우는 하류에도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며 끝나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